again. Celestine.네, 이거 좀 많이 돌릴수록 조금 약간 이득이야.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조금 돌리면 쪼그네야. 돌릴 거면 적어도 10개 그냥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고 돌리면 돼요. 그렇게 돌리시면 조금 더 수월해요. 20개 사서 아니지 한 30개 사서 30개 사는데도 또 개 안 나올 수도 있어. 그것도 참고해야 돼. 자, 일단 재료를 사도록 할게요. 지금 돈이 없는데 여기서 돈을 찾고. 아까 이거 뜬 거야. 떠서 판 거야. 400만이 됐고요. 마법 증폭 12였나? 아까 몇이었지? 잠깐만. 헷갈리네. 마법 증폭을 사야 될까? 마법 증폭 18. 이게 가격 대비 이게 조금 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볼게요. 18. 이게 6,000원씩 파는데 6,700원, 6,800원. 잘 봐요. 딱 긁어, 다 긁어, 다 긁어. 자, 72개가 나왔어. 72개면 별로 못 돌리잖아. 그럼 노잼이야. 19개. 8,000원까지 살까? 이왕 돌릴 거면 확실하게 많이 돌리는 게 좋아요. 많이 돌리는 게 이득이야. 조금 돌리면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. 보면 8,000원에 파는 줄 중에 좀 더 많이 파는 애가 있을 수 있어. 7,000원까지 사면 74개. 74개만 돌려볼게요. 74개면 2로 나눌까요? 32개죠. 아닌가? 37개. 37개면 솔직히 5개는 나와야죠. 37개면 5개 다만 3개 정도 나오겠네. 3개. 3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. 37개. 조금 돌리면 잘 안 나와.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돌려놓고 저는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. 혹시나 생각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. 내가 돌려줄 테니까 혹시나 잘 나오면 뽀치 좀만 줘. 많은 걸 바라지 않아. 장비 사는데 좀만 보태줘. 최상급 촉매제가 이게 하나씩 들어가요.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몇 개 나왔죠? 37개. 그죠? 37개만 삼재. 37개. 37개 사면 18만원. 그럼 아까 전에 이거랑 이거랑 계산하면 돼. 37개 사면 37번 돌릴 수 있죠. 그럼 이걸 계산기로 두드리면 얼마 나오나 볼까요? 정확히 계산기로 두드려 줄게요. 자, 이게 7,000원 주고 대략 7,000원 계산해서 곱하기 몇 개 샀죠? 7,000원 주고 74개를 샀어요. 74개는 518,000원. 아까 이게 518,000원에서 이게 몇 개지? 최상급 촉매제가 얼마지? 잠깐만 나봐. 최상급 촉매제 가격이 37개. 18. 자, 보자.
플러스 189, 아, 183, 964. 이거잖아는 70만 원 들었어. 지금 현재 7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지금 돌려볼게요. 돌리고 여기서 이제 값어치를 판단하는 거야. 이게 가격 대비 몇개 나오나. 근데 이게 조금, 아까도 얘기했지만, 조금 돌리면 안 나와, 별로. 그거 참고하세요. 저 일단 담배 피우고 가면서 돌릴게요. 자, 우리 여러분들 잘볼수 있도록 요거 화면, 요거 살짝 빼드릴게요. 빼드리고, Shift F12. 렉좀 걸리지 않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렇게 채워놔야지 이게 나올 때 편하지.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여기 뜨겠죠. 여기 윗라인에 몇개몇개딱 뜨겠죠. 자, 바로 갑니다, 형님들. 자, 저 준비하고 요이 땅 하면서 갈게요. 자, 갑니다. 3, 2, 1, Let's go.
적자일까요? 어떻게 될까요? 두 개 떴는데요. 이게 조금 졸리면 솔직히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얘기 분명히 했어요. 네 개는 떠줘야 될 텐데요. 하나만 더 떠줘야 될 텐데, 하나 더 떠줘야 될 텐데. 크리 한 번. 영크리, 가자, 영크리. 영크리! 영크리! 엔씨 형님! 영크리 모아주세요! 영크리 가겠다. 이거 가겠다. 야, 영크리다, 이거. 영크리. 아씨, 안 나오네. 하, 쉽지 않네요. 영크리가. 다섯 개 떠주면 좋은데. 아, 그래도 방송 콘텐츠가 나올 텐데요. 아이씨, 안 나오네.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. 네 개 남았습니다, 이제. 끝난 게 아닙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지켜봅시다. 금액 환산해서 보여드릴게요, 정확히. 경크리! 와, 이게 안 간다고? 야, 타이밍이었는데. 야, 강남 럭셔리인데 럭셔리하게 가져줘. 50%. 와, 안 갔어. 아, 이거 세계에서 멈춘단 말이야? 끝났어. 세 개 나왔어, 세 개. 자, 한번 금액 한번 환산해 볼게요, 가서. 경매장까지 가서.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, 좀 약간 많이 돌려야지 이득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분명 얘기했죠. 이게 조금 돌리면 솔직히, 이득이 별로 안 날 수도 있어.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. 자,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들어온 70만 1964원 들어갔어요. 70만 1964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자 봅시다. 일단 마법등폭 20을 판매를 이제 할 건데 지금 1999원 1980원에 그냥 판매도 될 것 같아요. 1980원 980원, 1980원에 판매도 다 나갈 것 같아요. 67,320원 나왔고요. 그리고 요거 마법증폭 25를 144,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. 그렇게 되면 144,000원. 4,000원에 이렇게 나도 판매를 하면 토탈 금액이 거의 한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마죠? 70만 1964원이 들어갔어요. 그럼 적자일까요? 이득일까요? 적자가 났습니다. 적자. 자, 적자가 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.
토탈 금액이 70만 원인데 20만 원 적자가 났어요. 이게 만약에 하나만 더 크리가 떴더라도 조금 두 개는 크리가 더 떠야 됐구나. 두 개만 더 떴더라도 이득적인 부분이 났을 텐데 이게 안 됐죠. 아까 전에 했을 때는 이득이 많이 났었어. 전에 거는 21개가 떴고 괜찮았어요. 끝. 자, 비행. 자, 오늘 이따가 장비 세팅을 다시 할것 같거든요.